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을 지낼 때 모모를 지니지 마시오.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의 팔리 고속도로. 이곳의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파누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인데요. 버스를 타고 이 팔리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버스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 이에 버스 기사는요. 금기사항을 어긴 승객을 색출. 그것을 버스 밖에다 버리고 나니 그제야 버스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부적 같은 거야? 뭐예요? 그렇죠. 불길한 뭔가를 갖고 탄 것 같은데? 불길하죠. 종교적인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람들 다 아는 건가 봐. 다 그렇지. 알죠. 우아우 섬의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절대 지녀서는 안 되는 그것! 그것은 바로 삼겹살! 에이, 뭔 소리... 어딘데요, 이거? 하와이입니다, 우아우 섬. 돼지고기를 지니자 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으리라. 아, 돼지고기네. 베이컨도 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팔리 고속도로에서 돼지고기를 운반하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알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 돼지 신인가? 저기 사는 그 성신령 같은 애는 돼지를 되게 싫어한다. 아, 이슬람교인가? 현지에서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요. 화산의 신인 펠레와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는 한때 사랑했던 연인 사이입니다. 하지만 잦은 싸움 끝에 결국 이별했고요. 이에 오아후 섬을 양쪽으로 쫙 갈라서요. 섬의 서쪽은 펠레의 영역, 그리고 섬의 동쪽은 카마푸아의 영역.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반대편에 머무르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때 돼지고기는 돼지의 신인 카마푸아의 일부로 간주.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산의 신인 펠레의 영역으로 가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 돼지고기를 지니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펠레가 보낸 노파가 하얀 개를 안고 길을 막아서며 어딜 감히 돼지고기를 가지고 지나가려고 해! 그러면서 차가 갑자기 고장나는가 하면 심할 경우 사고까지 발생. 결국 안전하게 길을 지나가려면 노파의 개에게 돼지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니고 있는 돼지고기를 모두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다소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부 현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괴담을 믿어서요. 팔리 고속도로를 지날 때만은 소시지든 샌드위치든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 어떤 것이든 지니지 않는다고 합니다.